이셋 바보. 나 아무것도 안 해. 저희가 실수를 했어요. 죄송해요. 다시. 깜짝 놀랬대. 됐다. 아이고, 놀라셨구나. 저희도 놀랐는데. 내가 더 방송사고. 휴방송하고. 나 진짜 못한 거. 미안해요. 얘가 그랬어요. 얘가. 아, 신비가 그랬어. 나 안 들래. 누구 둘 쌈? 한번 들어봐도 돼요? 네. 와, 여기 우리 스티커 붙어 있네. 귀엽다. 꺼질까요? 저렇게. 오! 이것 봐요. 이거 찍으세요. 네. 맞아요. 이거 되게 신기한 거 많이 봤는데 못 봤어. 끌는다. 잘 나오고 있나요? 여기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됐다. 그렇죠, 이거 봐요. 이렇게 하면 여기 옆으로 네. 옆으로 아~ 이렇게 내려와요. 이제 뜸을 들이는 과정이라고. 나 놨다. 몇 방울씩. 네, 보여요? 위에 눈물. 위에. 지금 뜸을 들여.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로 내려오는 너. 이제 어느 정도 됐으면 또 해요? 한번 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350g 그러니까. 네, 여러분, 저희 언니들과 함께 내리는 컵 어떠세요? 유주 이뻐. 감사합니다. 예린 누나. 아, 이렇게인가? 네. 해보세요. 오, 언니 잘하고 있어요. 소원이 되게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네요. 다음 또 해봐.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 다른 멤버들을 구경하러 갔다 올게요. 오! 너 가사를 막 읽고 계세요. 말도 안 돼. 아! 가자. 초나트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은하가 되게 딸기 초콜릿 같은 옷을 입고 이렇게 녹여보고 싶어요. 여기 기타 있는데 저희 노래하면 기타 빠질 수가 없잖아요. 저 뭐, 되게 멋진 기타가 있어요. 진짜 멋지죠? 뭔가 되게 무늬가. 자, 보여드릴게요. 기하학 그리고 되게 맞죠? 마치 사자 한 마리가 앉아있는 듯이 다른 멤버들이 찾으러 갈까? 가봅시다. 와 이거 우와! 엄지 진짜 기타 들고 왔어. 통기타. 엄지가 기타를 들었어요. 헐, 유주 기타 칠 수 있잖아요. 유주 기타 쳐줘요. 저는 잘 못해서. 저 기타 쳐줘요. 저 유주 언니 쳤던 거 하나 칠 수 있어요. 따라 할 수 있어요. 뭐 좀 봤는데 모니터링을 열심히 했네. 내 거 악보가 또 어렵지 않아. 저희가 너무 달달하게 하면 여러분들이 녹음에 나오기 전에 잠이 드실까 봐. 처럼 잠을 깨우기 위해서 응원공개가 남았는데 잠을 깨우기 위해서 제가 한번 멋진 불협화음을 넣어봤어요. 노래 제목 뭐예요? 아유 선배님께서 자작곡 만드신 건데 지미 맞죠? 또 지리마에 나오고 지난번에 아유 선배님 콘서트 게스트로 갔었는데 너무 예쁘시고 너무 잘 챙겨주시고 아주 진짜 저 같은 유가 들어왔다는 게 아주 영광스러울 정도예요. 은하 또 뭘 또 하네요? 은하 이거 먹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치는지 까먹고 싶어요. 저 기타 배웠었거든요. 한 두 달 정도. 저도 왕년에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서. 아 기타 진짜 배우고 싶어. 그거는 네. 커피! 네. 커피 하러 갈래요? 기타 치는 사람들은 독샷? 지금은 아포가토를 만들고 있어요. 아포가토? 에스프레소 뽑고 있어요. 나 너무 허옇게 나온다. 오. 아포가토요? 저는 그러면 아이스크림만 주세요. 아하. 진짜 하얘. 오. 아. 이런 주간 아이들에서 볼 거다. 모니터링 열매하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음성이다. 여친인데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재밌다. 나중에 직업 저희 똑같은 점 지어볼래요?
우기 우기 하나 둘 셋. 저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예린 언니처럼 예쁘게 웃을 수 있을까요? 저는 웃을 때 이런 데 막 주름이 좀 잡히고 이래서. 아? 포토컵은 뭐예요? 아 그래 저 가볼게요. 아 나 인기 많다. 저기 귀여운 책이 있대요. 귀여운 매니저님도 계세요. 귀여워? 아니 오늘 귀를 덮으셨길래 헤어스타일이 그냥 책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아주 특이한 저 신비가 발견했지요. 진짜 귀여워. 나 여기서 혼자 이렇게 놀고 있었지. 이런. 그래 해봐라. 아! 안될 것 같아. 카메라 한 번. 제가 내가 한번 볼게 보이는지. 안 보여 안 보여. 나 봐볼래. 이건 책을 사셔서 확인하시는 걸합시다. 우와 우와. 다들 아가 같아. 오늘 12시에 신곡 공개합니다. 맞아요. 공개합니다. 진짜 하는 곡 하는 듯한 느낌도 없네요. 너무 시간이 안 나요. 여기 뭐가 있어요? 연판가? 오늘 12시에 공개해요. 너무 기대되죠? 아, 우리는 좀 댓글을 읽어보겠어. 신곡 이름이 뭐예요? 둘, 셋. 시간을 달려서. 맞아요. 입니다. 그리고 구팔라인 예쁘다. 구칠라인 있냐? 구팔라인 예쁘죠? 시간을 달리는 중. 근데 진짜 기쁘겠는데 이거 하나 보여주고 싶어요. 너무 너무 예뻐. 이거 봐봐요. 하나 둘 하나 이렇게 해야 돼. 하나 둘 셋. 짜잔. 팝카드 팝콘. 저 신곡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저희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언니들 커피 팀에게 넘겨줍시다 우리. 그래요? 잠깐 아직 음료수 안 나왔나요? 언니 이거 봐요. 네. 그리고 왜요? 오! 완전 신기하죠? 우리가 완전 좋아. 놀라는 이 다 봤어. 놀라는 22살 우리 아니, 예쁜 소원은. 근데 여러분. 큰아가. 여러분. 네 여러분. 너 밝으니까 뒤로 가요. 스포 해주세요. 스포. 아직 목마르고 배고파서 못해요. 스포해드리죠. 나 한번 추고 있어. 신비가 춤을 추고 있으면 제가 아니, 한 바퀴 돌게요. 시작. 아니 안 보였을 거야. 한 번 더 돌게요. 천천히. 아 보였어. 완전 보여. 근데 여러분. 예니. 내 거 나왔다. 예니. 예니. 아니 이거는 소원 언니와 예린이가 처음으로 만든 커피. 짠. 맛은 검증됐나요? 이게 좀 많이 쓸 수도 있대요. 원두예요. 원두 많이 쓸 것 같아요. 따뜻해. 아니, 여러분 하나에 안 좋은 소식이 있죠? 뭐요? 고구마가 없어요. 그래서 한 명 빼고 예린이를 뺀 나머지 바꿔야 해요. 뭘? 고구마. 예린이도 아이스 고구마라고 해야 되나요? 딱 하나 분량이 나와서 우리 예린이가 만들었으니까 예린이 거 하나 눈물이 나는구만. 다 같이 고르세요. 바꿔야 된다고? 네 고구마. 네. 예린이야 소원 언니가 만들어준 커피 드시고 싶으시죠? 소원 언니 노래 불러주세요. 뭐 불러줄까요? 뭐 불러줄까요? 시가
시간을 시간을 달려서 따뜻해. 하나, 둘, 셋. 나왔나? 안 나왔어. 살면서 처음으로 셋 다 앞으로 가도? 네? 자, 만나보러 갈까요? 하나, 둘, 셋. 저 뭐냐 세상에서 처음으로 아포가토를 아포가토 뭐냐 세상에서 처음으로 커피를 시켜봤어요. 뭐? 아포가토. 오 아파토 아빠가 또 나는 그린 아빠 또 플레이어도 쓰면 돼요. 플레이어도 없죠? 추워서 절대 이게 부담스러워서 가까이 간 게 아니라 댓글 보려고. 시간 달려서 어른이 될 수 있다. 아파진 세상 속에서 손을 잡아 줄게. 손을 잡아 줄게. 그 냉장고에 아끼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시 그만. 하나 둘 셋. 자, 주무시 나이스 근데 이거 맞나? 아 감사합니다. 왜요? 한 입만요. 언니가 맥주 선택한. 언니 먼저 뭐? 1위 공략 뭐예요? 사랑별 슈르슈르르르르르. 1위 공략 비밀이에요. 내일 아마 아실 수 있을걸요? 사랑별 들려주세요. 하나. 예린님 뭐 나온 거예요? 아이스 공구구만 나왔어요? 맛있어요. 짱 짱. 매우 맛있어요. 정말. 나도 팁 안 될 걸. 진짜 약간 고구마, 진짜 고구마 맛. 맛있는 고구마랑 우유랑 같이 먹는 느낌. 진짜 맛있다. 맛있어. 역시 고구마 언제나 뭐라. 지금 신비 얼굴 매국된다. 재밌어요. 어 깜짝아. 지금 예린 언니가 바리스타 입고 끼고 있습니다. 끼고 있다고요? 조명이 별로 안 끼고. 그냥 아이스크림. 예쁜 조명을 찾아. 예쁜 조명을 찾아서. 커피를 기다리는 막냉이들. 막냉이들 안녕하세요. 저희는 98즈 막냉이들입니다. 자꾸 사랑별 불러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다. 그 계속 불렀잖아요 우리. 여기 지금 김예원이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계속 불렀는데. 하나 둘 셋 바다라인 예뻐요. 수록곡 좋은 거 추천해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별이 저도 좋습니다. 사랑별이 좋아요. 다 좋지만 근데 다 좋아요. 뭔가 저의 감성을 확 잡았던 게 사랑별입니다. 뭔가 저는 따라가. 우리 여기서 뮤직비디오 볼 거거든요 여러분. 벌써 자리 잡는 거야? 언니 먹고 저도 하늘만 어머, 씨오. 이 뭐야? 한 입만 이러는 거. 음료 나왔어요? 먹어보겠습니다. 기다리게. 아 이거 나왔나? 기다리게. 아 우리 안 나온 것도 막 슈퍼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돼. 얼마 안 남았어. 괜찮아. 기대감이 아직 30분이나 남았구만. 자 다들 앉아봐요. 그러면 저희 한 번씩 불러가면서 이번 앨범. 맞아. 정말 좋아하는 다 좋지만 다 정말 좋아하는 한 구절. 그러니까 타이틀곡 말고 이번 앨범이요? 아니 타이틀곡도 괜찮아. 어, 다 합해서. 다 합해서 타이틀곡 말고. 응. 그러면 잠깐만. 아 모르겠어. 너무 다 좋아. 한 소절? 한 소절. 슈르슈르르 슈르슈르르 안나 아 너가 그 구절 좋아하는 이유를 알겠어. 나도 알겠어. 아니 용기 내볼 언니 조건기 말고 멘붕이 왔어요. 너무 다 좋아가지고 멘탈은 뭔데? 멘붕 댓글 빵따라 짠따라 짠짠짠짠 짠따라 짠짠짠 멘붕. 저 좋은 데 있어요. 가장 좋은 부분으로 좋은 면으로 소름 돋고
안 좋은 면으로도 소름 돋는 곳이 있는데 어디예요? 안 좋은 면? 와 저거 은혜야. 와 아, 여러분 그거 12시에 잠시 후에 알게 되실 겁니다. 미니언. 아 근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나왔어요. 뭐요? 그런 반에서 아. 어떤 날 주저하고 싶은 날. 아 이거 녹음할 때 유주가 아 그럼 이따 말하는 걸로. 이따 말해. 아, 알겠어. 창피한 일이 있었던 걸로. 창피했죠. 언니들도 좀 앉아봐요. 어 저는 아포가 그를 기다리는기 때문에 앉을 수 없어요.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앉을 수 없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앉을 수 없어. 가져다 주셨습니다. 앉아봐. 근데 우리가 앉으면 안 나올 것 같아. 아니야 나옵니다. 나와? 아 봐 찍어주시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댓글이 안 보여요. 어떡해요? 근데 사실 댓글? 방송으로 댓글 볼게요. 너무 멀어. 너무 멀어. 아 이걸 봐주세요? 오 우리가 실시간으로 또 댓글을 확인해야지. 오 기차에 들어가 김공삼 여러분 여러분 멜류님 이렇게 하면 더 보여. 어? 표정? 야! 야. 아니, 아니, 새끼! 네. 아니, 나 댓글이 안 들었어. 담요 있나? 네. 어, 사연이 있던 것까지밖에 못 들었어. 아, 저, 죄송해요.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찡그려요.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앉아보세요. 네. 예. 예. 그러고 그 상태로 네 바퀴 돌다 끝나죠. 맞아요.
뽑아서 주면 안 돼? 어? 여러분 그리고 저 계란은 내가 뽑지. 뭐, 계란이야? 계란이 뭐예요? 아, 계란 반숙 같은 거? 반숙 반카 반카 계란이라고 나 너무 귀여워. 지렁이 놓여 있는 꽃가시 나나 아기는 사무주 신부선 오고 맨발 흐르는 가사 바뀌. 네 가지런히 놓여 있는 꽃가시 나나 우리 동요 불러요. 재밌다.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밝은 나비 앞에서 눈이 쏘는
지금 매니저님께서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이럴 때 지금 맞춰 매니저로서 뿌듯함을 느끼신다고 앞으로 보여드리고 싶다. 네, 저 째려보셨어요? 감동이라고 지금 폭풍 오열을 하십니다. 네, 여러분 저희도 사례 들렸다고 웃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난 정말 정말 너의 추억 시간 달려서 너에게 갈 거야. 버터풀 라자 나도 만날 거야. 어? 오! 아, 기다려. 다시 해줘. 멜론이 돼요.
이쯤에서 댓글 반응 한번 조금만 보고 갈게요. 완전 좋아요. 속타 좋을 것 같아. 진짜 나와 타도 속타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방송을 더욱더 끄시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다행히 반응이 18분 후에 노래 공개네요. 말도 안 돼요. 진짜 떨린다. 쇼케가 제가 20살이 되고 나서 가장 떨리는 순간이에요. 어떻게 내가 진짜 여자친구로 다행이야 이렇게 마음 안 뭔가 항상 저희가 응원 공개 날에 연습실에서 다 같이 모여서 이제 맞아. 응원 공개를 기다렸는데 오늘 저희 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공개를 하려 하니까 더 막 긴장도 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은하까지 했나요? 네, 유주 언니. 아 저는요? 저 아까 말씀드렸고 이 부분이 또 공개가 되긴 했는데 그 뒷부분이 아직 공개가 됐어요. 제가 그런 날엔이라는 흑대 작곡가님의 곡인데 그 부분에서 이제 어떤 날 주저앉고 싶은 날 티 한번 웃어보는 거야. 그 가사가 되게 저 녹음하다가 닭꼬 같은 눈물을 흘려가지고 되게 좀 힘들었어요. 여기다. 여기 분위기 여기 분위기 됐어요. 여기 좀 내 눈을 바라봐요 그대 다들 인정하는 역대급 노래라고 네, 저는 진짜. 이거 개인적으로 인트로 들을 때 숨이 안 쉬어져요.
너무 벅차고 약간 숨이 안 쉬어. 저 잠수대회 하면은 이 노래 틀고 내려갈래요. 진짜 그거까지 많이 궁금해. 인트로 처음에 언제 들어요? 인트로 저희가 처음에 차에서 이제 부산을 갔다가 아니야 조금 갔다가 그 돌아온 길에 얼마 안 남고 들어오셨어요. 사실 언제 들어왔지? 거의 다 왔을 때 사실 그래서 연수 씨가 차에서 안 내리고 맞아 안 내리면서 들었어요. 아 맞아 몇 분 더 듣고 와. 이거 그 자리에서 한 번 더요 한 번만 더요 이러면서 아니 저 고백할 거 있어요. 뭐요? 이 순간 여자친구가 너무 행복해. 가끔 이런 깜짝 놀이 예린 언니는 저희를 심각하게 만듭니다. 그쵸? 그래도 앞으로 먹어서 좀 추워질라니까 더 추워졌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엄지 낙조. 저요? 아니요. 아 저는 지금 노래를 다들 한 것 같은데 내가 불러줘. 아, 그 노래도 안 했나? 아 그런 날 했나? 이거 술 한 거 같아. 아 저 그거 보고 잠깐만요. 잠시만요. 저 거기 하고 싶어요. 그 제가 보는 파트는 아니지만 유주 언니 그거 알죠? 그거 애들이 나고 나왔어. 달려갈게. 아 그 말고 내 이름을 불러줘. 아, 아 맞아 이게. 내 이름 제가 아, 맞아. 진짜 좋아하는 애 있잖아요. 아 뭔가 비잖아. 아 맞아. 언니 이름 엔딩. 네 그. 엔딩? 맞아요. 근데 마지막 순 거의 공개돼서 틀어도 될까요? 네, 여기 드라마처럼 보이는 것도 처음이라 그걸 진짜 한 몇십 번을 돌려봤던 것 같아요. 신기해서 막 진짜 스페이스바 누르면서 막 눈썹 하늘까지 관찰하면서 막 그렇게 봤던 것 같은데 긴장되네요. 그래서 이런 순간이 또 오다니. 그니까 아, 안 된대. 매니저님이 앞에서 계속 매니저님 막 이름을 안 돼요. 로그인 어찌하니까 로그인 안 된다. 이렇게 깐 게 아니라 뭐 막 피부가 이게 바로 서버 서버 우리 에러? 중학교 졸업 축하해. 아 중학교 졸업해서요 누구? 한대요. 졸업 지진에 있는 분들 저희 여자친구 서영이요. 저희 은하랑 유주가 다음 달에 졸업하거든요. 이제 다음 달이라고 하기에도 이 2주 남았어요. 아, 진짜 정신 어떡해. 제가 진짜 학교생활 학교 진짜 좋아했는데. 여러분 댓글을 읽고 있어요. 맞아요. 저 졸업식 노래 들으면 항상 눈물 날 것 같아요. 이제 듣고 있어요. 아 듣고 있어요. 저 손으로 장관이 하고 브이로그 장관이 하고 잘했어요. 네 댓글 다 보고 있는데 맞아요. 네 하나하나 이렇게 다 이렇게 못 들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졸업 축하한대요. 이제 우리 팀에 진짜 성인이 여기네. 미성년자는 둘뿐이다. 중학교 졸업식 얘기가 나와서 생각이 난 건데 저는 중학교 졸업할 때 이제 전교생이 그 노래 불렀어요. 그 뭐야? 안녕은 영원한 되어지는 아니겠지요. 수련회가 꼭 마지막에 어머님들이 틀어주잖아요. 아, 우르라고 나 맨날 불렀어. 아, 어른들 있잖아요.
그동안 부모님이 해주셨던. 아니야, 아니 그래, 그동안 내가 너무 무섭게 했는 거 내 마음 아니고 이런. 아, 효과도 된다 그랬지. 정말 뜬금없는데 유치원 때 수련회는 아닌 캠프를 갔는데 저 그 노래 듣고 너무 울었어요.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모두가 힘들잖아요. 아, 유치원 때 그 노래 네, 울어요? 나 이거 유치원 때 운동력 주제가였는데. 네모의 아, 거기 눈물바다였겠네요, 우동이가. 여러분들 네모의 집일까요? 꿈일까요? 꿈이 네모의 꿈으로 알고 있는데 왜 소원이는? 아니 왜냐면 집으로 아 왜냐면 잠깐만 해명할게 한 번만. 아니 왜냐면 우리 사무실 앞에 고깃집이 있어. 아 네모 네모 저는 네모의 꿈 아 언니 때문에 네모 집이라고 네모의 꿈 들으면 거기가 한
그렇게 녹음했었는데 이번 맞아요. 노래는 진짜 쫓겨나게 이거, 했어요. 이거 약간 순단하게 미간에 주문지게 맞아요. 저희 진짜 인상 이렇게 쓰고 불렀습니다. 다 가서 해봐도 아, 원래는 너무 부스럽게 맞아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 지금 마보이를 시간 달려서 버전으로 하면 원래는 마보이 이거 지금 마보이 여러분 3분 남았습니다. 아 이제 컵라면 하나 봤어요. 힘내시라고. 아 진짜 여러분 다들 로그인 하셨나요? 로그인 하셨죠? 여러분 다들 소나타 한번 합시다. 소나타 하나 둘 셋 하트 사랑해요. 하나 둘 셋 하면 날릴까요? 하나 둘 셋 끝나죠? 두 개 어이구 미안해 여러분 아 내 앞에 떨린다. 아 진짜 밀밀 너무 기대하자. 지금 사실 저희가 이 노트북으로 모니터 첫 장면을 띄워놓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첫 장면에도 배경 없나요? 아니죠. 아니에요. 아 이거 배경 화면인가? 이거는 배경 화면입니다. 배우님의 배경 화면. 아 그래요? 첫 장면인 줄 알았어요. 그거는 눌러야 돼요. 너무 배우님한테 관심 없으신 거 아니에요? 야 난 내일 봤는데. 아 지금 아직 12시 안 됐기 때문에 2분 남았어요. 2분 남았어요. 여러분 아시죠? 아까 누가 그랬는데 1분 전부터 카운트다운 해주겠다고 역시 아시다가 소심하면 영어로도 준비되고 여러분 다같이 끝마 틀으세요. 하나 둘 셋 아! 어, 뭐 어떤 거요? 죄송해요. 어, 뭘 해달라고요? 꽃받침. 아 꽃받침. 아 이건가? 이건 뭐죠? 이건 받침. 난 이건 팔에 좀 사라는 듯. 이건 뭐라 할까요? 이쁜 척 턱김. 이거 이렇게 아, 하면 핫페이다. 제가 좀 긴장되면 손이 차지는 상관이 되네. 언니가 따뜻하게 해줄게요. 아, 여러분 여러분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잠깐만 이거 내려놓을게. 네. 이제 우리도 서서히 블루카 쳐야 돼. 찾아야 돼. 댓글 한번 딱 뜨자마자 봐야니까 어, 새로 고침을 엄청 새로 고침을 계속 해야 돼요. 2분 이상 안 가네요. 1분! 60! 60! 기다릴 게 언제까지나 저 말하지 못했어 다 난 너 좋아해.
언니는 울어요. 자 이제 다음 유주 언니. 저희가 뮤비를 진짜 처음 봤다는 증거예요. 아 진짜 웃겨. 저희 그냥 이번 활동도 열심히 잘해. 울어요. 어떡하죠? 자 여러분. 네 여러분 지금 이 뮤비가 오늘 우리나라고 리그스라고 조금 다르게 감동적인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휴지 일단 네. 주시고요. 네. 이게 약간 저희가 학교 상도작인데 이게 저희가 유리구슬 때는 등교 오늘부터 우리는 애는 여름방학 이거는 약간 종업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학기가 끝나고 종업식 분위기인데 언니들이 그 종업식 분위기를 이기지 못해서 예 왜냐면 이제 곧 졸업하는 두 분도 계시고 해서 약간 감정이 복받치신 것 같아요. 네. 은하 어때요? 은하 소감? 아, 저 별로 여기 위 보고 그렇게 안 슬펐거든요? 근데 유주가 우는 게 너무 슬프게 생겼어요. 아, 원래 우는 게 약간 저렴해. 맞아, 맞아. 언니는? 언니 저는 뭔가 뮤비도 뮤비고 뭔가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그냥 뭔가 그 준비하면서 있었던 일들이 뭔가 드라마 되게 쭉 뭔가 머릿속에 이렇게 파노라마가 펼쳐질 수 있지. 그래서 뭔가 되게 그래서 막 그래. 아,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이거 뭐지? 제가 느낀 건데 제가 이 노래 처음 받았을 때 되게 좋기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걸 여러 번 들으면서 뭔가 가사를 곱씹어 듣다 보면은 뭔가 아, 네, 진짜 더 슬픈 노래. 네, 그래서 제가 차 안에 혼자 몰래 울었었거든요. 정말? 네. 아, 여러분 감이 안 든지 아니 왜냐면 가사가 너무 슬픈 거야. 여러분 팬분들이 울지 말래요. 짧게 나오는 것마저도 다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 멤버 있어요. 네. 짧은 시간에도 열심히 고생했어 우리 멤버들과 소스미진 회사 식구분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희가 벌써 1년 이번에도 처음 낸 앨범이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저희가 지금 이렇게 좋은 앨범을 또 낼 수 있는 게 진짜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회사에서 그만큼 신경 많이 써주시고 멤버들이 열심히 해준 덕분에 이렇게 또 앨범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저희 여자친구 더 파이팅해서 열심히 아직 갈 길이 아주 머니까요. 더 열심히 저희도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저희 여자친구랑 오래오래 있겠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해요. 스튜디오도 너무 감사하고 팬분들도 감사하고 사람들이 이게 뭔가 그런 거 있잖아. 회사 뭔가 항상 기분 뭔가 기분이랄까 항상 좋지만은 사람이 365일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쵸. 근데 이런 게 딱 있을 때 그냥 더 감사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뭔가 회사도 이거 안 보여줘가지고 뮤직비디오 안 보여줘서 진짜 미웠거든요. 아니 우리가 그래도 나름 아티스트인데 이 뮤직비디오의 주인이지. 그리고 스태프분들 보셨던 거 스태프분들 저희가 우리 안 보여준다 니까 아 진짜 뭐 이런 회사가 그랬는데 뭔가 진짜 뭔가 더 이런 리액션이 나온 것 같아요. 뭔가 너무 감사하네요. 그럼 미운 마음이 되다가도 파이팅 합시다 이번 앨범. 자 여자친구 파이팅! 저희 축하해 봐요.